4분주를 그냥 퉁기면은 레가 되죠. 그 다음에 지표손이 3번줄, 솔, 중지가 2번줄을 퉁기면 시가 됩니다. 레, 솔, 시. 반대로 시, 솔, 레.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밑에서 두 번째 줄, 밑에서 두 번째 줄, 칸은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. 중지로 역시 치면은 레가 되겠습니다. 높은 레가 되죠. 그러면 레, 솔, 시, 레 되겠습니다. 이 레는 중지손이 치면 되겠습니다. 레, 솔, 시, 레 반대로 하지 않으면 고기잡이의 기본 음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칠 수가 있습니다. 처음에 보면은 레솔솔 떼면은 시 레시시까지 가능하네요.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디네요. 도랄라. 고기를 잡으러, 잡으러 할때 도랄라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도가 되죠. 또 우에 줄에 2분손이 가면 라가 됩니다. 도랄라 이때 도를 떼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고 라를 랄라 두 번 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손을 떼면서 솔, 시, 시랑 솔, 내는 음지가 다시 볼까요? 솔, 시, 시라, 솔, 레. 자, 처음 했던 걸 한 번 더 하는 거죠. 마지막 부분 랄랄랄라 부분이 남았습니다. 레 도가 들어가고 떨어지죠. 솔 그 다음에 파샵입니다. 파샵 휘라고도 하고 피라고도 하는데 4번 줄의 4 포지션 밑에서 네 번째 줄 칸도 네 번째 칸 음지가 칩니다. 좀 어렵죠. 그 다음에 밑에 2분손이 이렇게 잘 안 가는 수도 있습니다. 칸이 넓어서 그렇죠. 엄지가 잘 내려가 있고 기타와 자신의 이 몸이 좀 가까우면은 손이 좀 가기가 좀 편리합니다. 비밀에 다시 미피 할 때 2분손을 떼지 말고 있다가 마지막에 3분줄 소리 줄 때 같이 떼 버립니다. 레도시라 솔비밀에 미피 전체적으로 보면